안녕하세요.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케이지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케이지 PD님이 좀 새로운 클래스를 들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클래스인가요? 이번에 케이지 탑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제 데모가 픽스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운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픽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보컬 멜로디, 가사 이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친 감성 PD님이랑 이제 6개월 정도 상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 반을 어떻게 만들지 말지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개설하게 됐고요. 본 수업은 가사와 멜로디 메이킹에 최적화된 수업이고요. 노래를 어느 정도 가창하실 수 있는 분,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미친 감성 PD님이랑 상의해서 학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창이라는 거 하면 막 내가 직접 가이드 녹음할 정도를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음정을 낼 수 있는 음치가 아니면 되잖아요. 음치가 음정을 아니면 정확하게 돼요. 네. 그럼요. 부를 수 있는 그럼요. 음치 박치만 네. 아니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커리큘럼을 보니까 야, 뭐 진짜 살벌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올해 준비했죠. 네, 제가 대략적으로 이 수업은 8주 수업. 네, 8주 차입니다. 두 달 코스고 제가 수업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주 차에는 멜로디 접근법과 주제 잡는 법 그리고 다양한 멜로디 기술 및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2주 차는 본인의 트랙 또는 이제 기존의 트랙에 멜로디 메이킹과 보컬 플러그인 또 믹스를 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보컬 믹스죠. 보컬 믹스를 좀 배우고 이제 3주 차에는 아무래도 요즘 현대 음악에 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랩 메이킹. 그래서 랩 메이킹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대 코러스 접근법과 다양한 FX, 보컬 세츄레이션 다양한 이펙팅 좀 해보기로 하고요. 4주차는 이제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탑라인 메이킹과 다양한 그룹의 세계관 및 가사 심층 연구. 저는 다 좋지만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죠. 아티스트를 알아야지 곡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과거에 아마추어 시절에는 아이돌 곡 쓰는데 그 아티스트의 이런 심층적인 거나 세계관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막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픽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픽스를 잘 하시는 분 보면 막 팬카페에도 막 가입해서 들어가 있고 무조건 가입해야죠. 다 뮤직비디오 다 보고 멤버 이름 다 외워야 되고 그 멤버들이 뭘 잘하는지 그 멤버들의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이제 실전 탑라인 메이킹 및 작업물에 대한 심층 토론 이걸 배우고 6주차 실전 탑라인 메이킹 및 작업물에 대한 심층 토론을 하고 7주차에는 이거 좋네요. 팀원들 간의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현장의 생생함 및 이 경험 그리고 곡의 다양한 색깔을 부여하는 방법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8주차에는 팀원들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 및 곡의 다양한 색깔을 부여하는 방법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주차를 굉장히 좀 알차게 준비를 좀 해주셨어요. 딱 8주 안에 딱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이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배우려면 저희 정규 과정을 어느 정도 수료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 감성 사운드 뭐 정규 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트랙은 좀 되는데 계속 곡을 못 파는 그런 좀 아마추어 뮤지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배워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죠. 저희가 이렇게 좀 오랜 고민 끝에 이번에 탑라인 반 개설을 했으니까 또 이제 KG가 최근에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3년 동안 100곡 이상 쓰셨어요. 좀 많이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저희가 계속 곡을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좋은 곡을 쓰는 데는요 이런 많은 연구와 이런 규칙들을 이제 물론 이제 곡을 계속 쓰면서 규칙들을 찾아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패턴이죠. 패턴들이 이제 패턴을 점점 보이면서 곡을 팔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번에 케이지 탑라인 반에서 케이지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힌 대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클래스 만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